자, 질소 쪽에서 그 NH3에 해당되는 요 내용하고 지금 pH3에 해당되는 내용이 왜 결합각이 각각 다르냐에 해당되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같은 조기라는 그런 통제 변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NH3로 자, H가 이제 각각 3개씩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다는 이런 모든 공통점이 있고 다만 달라진 부분이 지금 N하고 P 같은 족이지만 그래서 N 밑에 P로 내려가게 되면 각그 주기에서 같은 족이면서 주기가 증가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부분은 질소에 있는 부분보다도 반경이 증가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렇게 반경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이 P와 H가 결합되어 있는 이 사이의 결합각이 얘가 지금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반발력의 영향을 받아서 보다 더 결합각이 작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S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테릭 넘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 스테릭 넘버 자체도 입체수라고 하는 이 부분도 지금 통제 변환으로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다만 결합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합각이 보통 107도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이게 106.6도 정도가 되는 그런 결합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pH3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결합각이 훨씬 작은 한 93.3도 정도에 해당되는 결합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결합각까지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결합각이 차이가 나면 족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경이 커지고 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 사이의 결합각이 좀 작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여기 지금 CH4에 해당이 되는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테릭 넘버가 동일하게 4입니다. 왜냐하면 탄소 주변에 수소가 4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물론 비공유 전자쌍이 없더라도 수소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그런 격이 되죠. 그래서 SN은 똑같이 4가 되지만 이 결합각에 해당되는 부분은 얼마라고 외웠습니까? 109.5도 정도가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결합각이 암모니아에 비해서 메테인이 더 결합각이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바로 이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은 전자의 어떤 반발력이 훨씬 더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문에 의하면 NH3하고 pH3하고의 결합각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었고, P에 해당되는 부분이 족에서, 같은 족에서, 한 주기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가 더 많아지면서 이 사이에 있는 결합각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